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예,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한국물 ETF인 EWI가 1.36% 상승 마감하였고,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44% 하락한 1179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비교적 상승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 상승 랠리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3.6% 상승. 세 번째로는 금값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위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 신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보여줄 듯합니다. 이에 따라 금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시장 전략이 유효할 듯합니다.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기업군 매수 전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점 돌파 이후에 7개월간 하락 조정을 보여오다가 지난 금요일 저항선인 121선을 이미 있게 돌파하는 모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메모리 가전업체이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이지만 이제는 보셔도 될 듯합니다. 내년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따라 주가가 선반영되어 답답할 수 있지만 이제는 4분기 배당을 감안해 매수 전략이 유효할 듯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파운드리 실적이 이미 있게 나오는 첫 해이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요일 좋은 실적을 발표한 리노공업 역시 속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낙폭기업군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모든 주가에는 실적이 말해줍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인 이유에 의한 하락,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에서의 지위가 굳건한 기업들은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과대 낙폭한 기업들을 옥석을 가려서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할 듯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은 임플란트 기업 업종입니다. 임플란트 기업들이 최근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과 코로나 이슈로 일시적인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입니다. 실적의 내면과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모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스마트카 관련 기업군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나스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자동차 섹터입니다. 얼마 전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해 125조까지 시가총액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다음 성장 섹터를 모빌리티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점점 똑똑해진다는 말은 자동차의 반도체와 카메라의 탑재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자면 내외에 해당하는 부품입니다. 우리나라의 혜성 DS라는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고 이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미 있게 신고가 돌파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모드를 생산하는 MCNEX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